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네,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이려라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네, 다 함께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봉독해드릴 말씀 가지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는 네,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 사명을 회복해 주시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 네,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 그동안의 요한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말씀과 생명과 빛 그리고 창조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사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어, 해결하신 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 창조의 권능과 생명의 권능과 또 빛의 권능, 말씀의 권능이 그대로 그대로 나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속이고 또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온갖 고통 속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어, 속입니다. 하나님만 알지 못하도록. 이 복음의 비밀만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세상 풍속에 휩쓸리도록 온갖 계략을 꾸미기도 합니다. 요한은 거기에 속지 말라고 우리의 영원한 해답과 결론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 온갖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요한 복음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첫 번째 치유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입니다. 어,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앞서 고백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는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어,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도 못할 거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당장의 베드로는 어떠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 21장 초반부의 말씀해 보시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새벽에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구운 다음에 이제 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보다 특히 베드로는 아마 그 자리가 굉장히 심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수제자라고 따라다녔던 그는 모두가 주를 버린다고 해도 저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신 만만하게 고백을 했던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바로 배신하고 그 자리를 피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예수님과 식사하는 그 자리가 아마 가시방석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일부러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 만약에 저라면은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느 따져 묻고. 굉장히 책망하면서 어떻게 네가 나를 배신할 수 있냐고 비난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말씀은 전혀 이런 방구 아무런 말씀하시지도 않고 오히려 베드로를 품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한 말씀은 전혀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오히려 베드로의 그 숨은 상처를 만져주시고 네,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많이 변화된 모습을 네, 베드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하시면서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를 원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처음 두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는 네,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라고 합니다. 아가페. 어, 저희가 그래도 한번 들어봤을 이 단어는 네, 한마디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네, 그러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느냐? 아가페가 아닌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필레오는 뭐냐?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하는 어, 그러한 단어에 가까운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대답을 했느냐? 그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혼나기도 했지만 당당하게 큰소리 치면서 떵떵거리던 베드로가 이젠 더 이상 큰소리 치며 아가페를 외치기에는 차마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었겠죠. 그럼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세 번째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때는 아가페가 아닌 필레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베드로의 마음과 그 상태에 맞춰주셨습니다. 그만큼 베드로의 그 상처와 아픔을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베드로를 치유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과 4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는 그 이름을 지어주시기 전에 시몬이라 불리던 그 베드로를 처음 보시면서 이름을 개바라하리라 즉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는 그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그 반석 이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축복을 받았고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도 못할 축복을 받았고 천국열쇠 즉 기도응답의 축복 또한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축복을 주셨느냐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사람을 낚는 어부의 축복을 이미 처음에 다 주셨습니다. 지금은 정말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인생일 뿐이지만 사람 낚는 어부 즉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 다혈질의 베드로 또 좌충우돌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위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덕분에 베드로는 사도행전 사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해 보라고 말하면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그 사내들인 공예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테마가 누가 요한 그 사복음서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다혈질의 럭비공 같은 베드로였지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결국은 2, 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임 받는 삶을 살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했던 네, 그런 베드로였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있는 그 사내들이 공약 어,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입니다 어,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어, 예수님께서는 현실에 매어 사람이 아닌 다시 물고기 잡는 그 어부로 돌아가버린 네,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네,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사랑한다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어, 예수님을 볼 면목도 또 가시방석에 앉아 있을 것 같았던 그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정확히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칫 열정이 너무 없어다 보면 성령의 역사를 믿지도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내가 무엇인가, 무엇언가를 어, 해야 한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영적인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해답 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라는 그 정확한 사실을 바로 알고 바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참된 사명의 시작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게 뭐냐? 무슨 말이냐? 바로 양육을 말씀합니다. 새 가족을 양육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주신 그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참된 양육도 참된 제자 훈련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서도 단임 목사님께서 바울을 통한 영적인 양육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도한 곳에 그리고 또 제자를 찾았던 곳에 다시 한번 또 가서 더욱더 말씀에 견고히 설수 있도록 네, 팀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한 현장에 세워진 그 제자라는 망대를 견고히 그 세우는 사역이 바로 양육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양육은 흔들리는 생각을 붙들어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혼자 바로 설수 있도록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종교에서는 다 좋은 말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 그런데 교회는 듣기 좋은 말 훌륭한 명언을 얘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구제나 봉사나 선행이나 물론 사람들이 살아가며 있어서 어, 필요하고 또 해야 하는 부분은 맞지만 그것을 주로 하는 곳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셨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현장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일의 전도와 선교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이곳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참된 소명과 천명과 사명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말하고또 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리면서 양육함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월드 클래스물 삶을 사시고 또 현장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견고히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18절과 19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네, 베드로는 베드로였습니다. 예수권이 바로 또 나오는 베드로였습니다. 어, 자기 죽음을 예언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옆에 있는 요한의 미래가 또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나는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죽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옆에 있는 쟤는요?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지금 베드로가 묻고 있는 네, 그런 질문의 현장인 것입니다 어, 이에 예수님께서는 22절에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잔말 말고 너는 나만 따라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상남자적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즉 다른 것 신경 쓰지 말고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너에게 준 사명, 네가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해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어, 사도로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임받다가 순교를 했고 요한은 백세 어, 가까이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네, 죽었습니다. 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계획이 전부 다 다릅니다 누구는 또 목회자로 누구는 또 선교사로 또 누구는 중직자로 어, 이렇게 각자 각자마다 쓰임 받는 형태는 어, 다릅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이번 주 주신 그 강단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붙잡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또 복음 증거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또 바나바와 같이 참 복음을 증거하고 양육하는 네,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는 끝까지 살아가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 번, 세번또 찾아주신 예수님처럼 현장에 어린 양을 찾고 또 먹이고 복음의 왕대를 견고히 세워나가시면서 한번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 어, 잘했다 칭찬받는 전도자 여러분들 다 되시길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